네, 보신 것처럼 일단 미국의 물가 오름세가 주춤할 것이란 낙관론은 증시에도 훈풍을 불러왔습니다. 나흘 동안의 연휴를 마치고 코스피가 3% 가까이 오른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다시 1370원대로 내려왔습니다. 안지혜 기자. 네, 안지혜입니다. 우선 큰 폭의 상승세 꽤 오랜만인데 오늘 증시 얼마나 올랐습니까? 네, 오늘 주식시장은 말 그대로 날아올랐습니다. 국내 증시가 휘장한 지난 4거래일 동안 쉬지 않고 오른 미국 증시 상승분을 한 번에 반영하듯 오늘 지수는 장 시작부터 강하게 밀고 나갔습니다. 오후까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면서 코스피가 전거래일보다 2.74% 오른 2449.54에 코스닥은 2.44% 오른 796.7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. 수급별로 보면 양대 증시에서 개인이 1조 5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한 가운데 외인과 기관이 각각 5천억 원, 1조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. 미 연준의 긴축 부담은 지속되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선 반영됐다는 안도감과 단기간 낙폭이 과했다. 이런 인식이 투자 심리를 일부 되돌려 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. 네,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 1,400원대에 바짝 다가서면서 우려를 키우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진정세라고 볼 수 있을까요? 네,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7.2원 내린 1,373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. 미국의 물가 정점 통과 기대감에 더해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유럽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0.75%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유로화가 강세로 돌아선 것도 킹달러 진정에 한몫을 했습니다. 한편 오늘 밤 미국 증시를 가늠할 미국 지수 선물도 현재 일제히 오름세입니다.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.